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인공지능과 음악의 저자 이지원 선생님께서 코스모스 악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. 선생님, 인공지능과 음악이란 무엇일까요?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공지능과 음악은 저는 보통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레슨 부분, 연주 부분, 작곡 부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제 가까운 미래에서 인공지능이 함께 연주도 하고 레슨을 받을 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레슨 하실 때 정말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 거고요. 또 작곡 분야 같은 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작곡가들을 학습하여서 그들의 작곡 스타일을 좀 학습하여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작곡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앞으로 그 가까운 서점에서 인공지능과 음악 이 책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. 또 오신 손님을 그냥 보냈을 수 없기에 스타인웨이사에서 DNA를 가지고 만든 보스턴 피아노가 있습니다. 그 피아노로 이지원 선생님께 한번 연주를 청하고자 합니다. 네, 이 곡은 참고로 스캇 자플린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. 재즈 작곡가인데 그 작곡가의 스타일을 데이비 코프라는 사람이 발명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EMI라고 있거든요. 그 EMI가 작곡을 한 곡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이지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겠습니다. 네, 이지원 선생님의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. 선생님, 보스턴 피아노를 연주하셨는데요. 네. 어떤 느낌 드시는지 간단하게 시청자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그랜드 피아노를 쳐보니까 느낌이 가와이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스타인웨이의 그 음색, 되게 그 맑은 음색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피아노다,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이지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 보스턴 피아노의 DNA를 분석하셨는데요. 그 모든 디자인과 부품들은 스타인웨이 설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인웨이 디자인으로 만든 보스턴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. 지금 보스턴 피아노는 그 일본 가와이사에서 OEM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. 가와이에서 또 만들다 보니 가와이의 그런 기술도 약간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보스턴 피아노는 스타인웨이사에서 스페셜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. 스타인웨이 프라미스라는 정책인데요. 보스턴 피아노 구매 고객께서 10년 이내에 스타인웨이로 업그레이드할 경우에 사신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물물 교환 방식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이런 그 프로그램을 잘 알고 계셨다가 언제든지 코스모스 학교 방문하셔서 보스턴 피아노를 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한 이 자리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이지원 선생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